지난 3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시작으로 출발한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주변면만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이 지난 29일 주변면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사무소와 전남 부서인 맞춤형 복지팀의 자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40명을 모집을 하였고 서비스 대상자 40가구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4월 9일에는 군수님을 모신 가운데 달고나 사업 추진 배경과 준비를 위한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체조 강사를 초빙하여 주 1회 단위로 총 4회의 체조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4월 14일에는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강원대학교 김혜선 교수님을 모시고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을 2시간 동안 이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인 5월 17일부터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인 1조의 달고나 봉사팀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을 하고 복지 상담과 건강 체조, 쓰고 적고 칠한다는 뜻을 가진 서구 서비스 사업 등을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대식의 주인공인 달고나 봉사자 전원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참봉사자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자기 개발의 영향을 발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와 노인상담사, 시낭송화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회원이 무려 24명의 58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봉사단체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울진군 의회 김창호 의원과 강다연 의원, 조태석 주변면 면장,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병우 대표 위원장과 지원금 민간위원장, 최창우 주변면 발전협의회 회장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많아가지고 뭐 다 교육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바로 막 오더만 내리면은 그냥 바로 실행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게 다 모인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아까 이 영상에 보니까 뭐 그래 댄스 교육도 받고 예, 뭐 소양 교육 그래도 네 번씩이나 이렇게 받아서 이제 또 실력이 더 예,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 가서라도 봉사활동만은 내가 최고다 하는 분들이 얘기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없는 돈 아껴가지 쫓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작은 정성에 다들 감동하거든요. 예, 큰일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 그 미탁 태풍 왔을 때 우리 군민 보고 다 하라 다들 쓰러졌을 건데 전국에서 다 와 해주잖아요. 큰일은 국가에 뭐 다 이래 모여서 해줍니다. 그런 작은 일에 소외되고 작은 일에 서럽고 작은 일에 기가 꺾이는데 그런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와 건강서비스를 결합한 주변면만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은 지난 3월 주변면 맞춤 복지팀에서 자체 기획해 출발한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4월 한 달 동안 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체조와 미술교육, 자원봉사자론 등 소양 교육을 5회 실시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전문 교육을 마쳤습니다. 아, 우리가 여태까지 몇십 년을 봉사를 해도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고 사실은 그냥 마음으로 열정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체계적인 교육과 또 예의 지켜야 할 예의와 또 뭐 에티켓 같은 것 다 교육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물론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좋았죠. 제 운동도 되고 나중에 어르신들 가르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활력소가 생겼어요. 제 자신도 활력소가 생기고 앞으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고 면사무소에서 또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지금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율도 높고 또 보람도 있고 그죠. 지금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이 잘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오후 일정이 있는 게 있어서 좀 몇 번 빠졌긴 했는데요. 뭐 항상 하는 거 익숙한 거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일단 주변에서 이런 게 생긴 프로그램이 그리고 하여간 감사함으로 좀 이제 참여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저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어른들 이제 여태까지 섬긴 것처럼 그냥 이제 거짓 없이 그냥 다 하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마음을 주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려고요. 또한 교육을 모두 마친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 선서를 통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서. 자원봉사자 일동은 본 사업의 올바른 가치 함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다가간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태도와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봉사활동을 성실히 임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선구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 자원봉사자 대표 신영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발굴되고 또 나가서 더 발전되고 그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더 행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면사무소에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 만큼 조금 더 주변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주변면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있게 되고 또 저 역시도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다가가서 더 많이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지금까지 관공서의 주도로 진행해 오던 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이번에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게 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잠재적 복지 수요자를 직접 발굴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이 자원봉사 활동과는 달리 또 소양 교육도 받고 또 활동 교육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회원님들도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앞으로 이제 희망하는 활동 분야를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자의 어떤 자기 능력이라든지 또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읍면에 500만 원의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죽변면은 이렇게 자원봉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고나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자원봉사팀의 활동으로 잠재적 복지 수요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봉사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사랑을 거스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겸손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 화이팅! 올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